네, 반갑습니다. 천자문 시간, 올해 45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제 45강, 공회, 형제, 동기, 연지라는 내용입니다. 점심시간에 적어놓은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걸어놨는데, 점심시간에 배웠던 거, 재고, 백숙, 유자, 비야, 배웠죠?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 여러 고모나 백부, 숙부, 계부, 이런 분들이 낳은 애들이 조카가 되니까 그 조카들도 자기 아들과 같다 해서 유자비아라고 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은 공회 형제. 그래서 그 이제 형제 자매, 이제 나의 형제 자매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공짜는 저게 구멍 공짜인데, 원래 구멍 공짜는 젖구멍을 이야기해요. 엄마의 젖구멍. 즉,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서는 부사어로 매우, 심히 이런 뜻입니다. 공회 형제라는 말은 매우 또는 심할 정도로 형제들을 회, 품어준다, 사랑한다, 품을 했자는 그리워한다, 뭐 사랑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 매우 깊이 사랑하고, 동기연지라는 말은 아주 뭐 많은 책에 나옵니다. 수학책에도 나오고 시경책에도 나오고 뭐 여러 책에 나오거든요. 동기연지. 우리 형제간을 동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의 간 기운을 받고 같이 받고 태어났다 해서 동기간이라 할 적에 동기, 기운 기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동기간 날 적에 동기연지. 연지란 말은 가지, 나무, 가지 지자잖아요. 형제를 나무에다가 비유하면요. 동근이지라 그래요. 자, 한번 쳐 볼게요. 형제를. 나무에다가, 그지? 이때 지는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를 나무에 비유를 하면은 동근, 뿌리는 같은데, 이지, 뻗어나가는 가지가 다르다. 이렇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물에다가 또 비유를 합니다. 비지, 수. 물에다 비유를 하면요. 흘러가는 근원은 동원, 근원은 같은데 동원이류, 뻗어가는 물줄기가 다르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우리 사자수학책에도 나오고 수학책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책에 나옵니다. 공회 형제, 형제 공회라는 말은 이건 또 우리 시경책에도 나와요. 시경. 우리 시경이라는 책에는 공회 형제가 나오고 형제 공회라고 나옵니다. 형제공회, 형제끼리는 매우 회 품어주고 사랑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공회 형제하고 동기연지라는 내용,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짜, 구멍공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멍공 할 때 그 구멍은 엄마의 젖 구멍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회자 보겠습니다. 공회. 회자 맘심에 오른쪽에는 요거 오디자 안에요. 오디자 안에 이렇게 눈목하고 밑에 물, 요 눈물입니다. 옷 속에서 눈물을 머금고 품고 있다. 해서 마음심 없어도 이게 품을 회자입니다. 마음속으로 품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가슴에 품고 있다. 슬픔을 품고 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마음심을 붙여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감회, 뭐 감회가 깊다. 뭐 회포를 불자 할 적에 회자입니다. 또 그렇게 가슴속에 형제를 품고 있으니까 그는 사랑한다는 뜻이겠고. 공회. 그럼 형자, 형자는 제일 맞이 형자인데 요거는 입구하고 밑에는 사람 발 모양인데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뭐를 빌고 충문을 읽는 모양입니다. 충문을 읽고 있는 모양. 그런 지배자를 뜻하겠죠. 제일 윗사람, 제일 위에 맞이가 그런 하늘에 고하고 충문을 읽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축자도 보면은 앞에다가 신을 붙이고 오른쪽에 요걸 붙이잖아요. 그죠? 신에게 이렇게 충문을 읽고
하늘에 뭔가를 말하고 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이 있으면 죄가 있는데요. 아우, 죄자는 나무나 화살에 줄을 감아놓은 모양입니다. 줄을 차례대로 감아놓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죄자는 차례죄자입니다. 차례 또는 공손할 죄자예요. 차례죄, 공손할죄. 그래서 차례죄자는 지금 위에다가 대나무 죽자를 쓰고 이렇게 쓰죠, 그죠? 여기 밑에 차례죄자 점 두 개는 대나무 죽자 있는 요 두 개에다가 그냥 겹치니까는 생략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공손할, 원래 논어책이나 이런 데다 공손할죄자로 나오는데 지금은 아우제로 쓰이면서 공손할죄는 앞에 또 마음심을 또 이렇게 하나 더 쓰고 있죠, 지금은. 지금 이렇게 씁니다. 공손을 제자는. 근데 고전책에는, 논어책에는 그냥 아우 제자가 공손하다는 뜻이 나옵니다. 형은 충문을 읽은 읽는 역할. 동생은 나무나 화살에 차례대로 공손한 자세로 줄을 감는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회 형제. 뭐 형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형제는, 우리 여러 가지 비유를 하죠. 서로, 형제가 서로 화합해가지고 길을 걸어갈 때 마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기러기가 줄 서서 날아가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기러기가 줄 서서 간다 해가지고 기러기 안자에 줄 서서 간다 할 때는 단일 행위를 안 하고 항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제가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안항이라고 그래요. 안항. 안행이를 안 합니다. 안항. 이거 말고도 우리 밥 먹을 때, 형제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데 가지고 이거는 동상이라고 한다고요. 형제를 안항이라고도 하고, 동상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호칭을 합니다. 공회 형제. 한 가지 동자, 갓들 동자. 갓들 동자는 이거는 멀경이고, 그죠? 멀경. 우리가 사는 이 경계 내를 멀경이라는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멀경. 그 다음에 한 일의 입구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는 말이 하나로 모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경계 내에 있는, 테두리 내에 있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 하나로 모이니까는 하나와 같다. 그 말이 맞다. 맞다, 같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자, 동기, 기자는, 기운 기자는, 원래 요게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 모양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밑에 살미자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밥할 적에, 곡식으로 밥할 적에, 그 밥의 그 기운이 수증기가 올라가는 모양. 수증기 올라가는 모습으로 기운기가 됩니다. 자, 기, 우리 기후란 말 있잖아요. 기후. 기후. 기후 조건이 좋다, 나쁘다 할 적의 기후. 기후는 원래 24기 72후를 줄여서 1년을, 우리 1년을 24기, 24절기 그러잖아요. 24기와 72후로 나눕니다. 즉, 이 말은 1기는 3후가 되겠죠. 70이니까, 그죠? 기후. 그래서, 원래 기후는 24기 72후에 줄인 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연차, 이딸 연차 보시면은, 수레 그자고요. 여기 시험시험 갈까 착자. 수레가 여러 대가 이렇게 쭉 줄 서서 가는 모양. 그래서, 이따서 간다 해서, 이딸 연. 이렇게 되겠죠. 수레가 계속 쭉 줄을 씌워서, 이따라 가는 모양. 여기 풀자가 붙으면 연줄기 할 때 연이잖아요. 연이 보이죠. 식물이니까는 풀자가 들어가고 땅 밑에서 물속에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래서 연줄기 연이 되겠죠. 연지 가지짓자. 자, 나뭇가지짓자. 나무니까는 나무가 있고 오른쪽 요거. 오른쪽 요게 지탱할지 그런데 원래 요게 가지짓자입니다. 가지 짓자. 밑에는 손이고, 밑에는, 위에는 열집자로 되어 있는 이 모양이 사람이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 그래서
가지 짓자 또는 지탱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무를 목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나뭇가지를 사람이 붙들고 있는 모습. 그래서 나무 지금은 나뭇가지지 이렇게 쓰이고 있죠. 자, 오늘 내용도 글자는 대체로 어렵지 않습니다. 공회 형제 더욱 심히 공자는 부사로 매우 심히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매우 또는 심히 형제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형제 공회가 더 어울리겠죠, 그죠? 형제끼리는 더 사랑해야 된다. 근데 우리 천자문에는 공회 형제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시경 원문책에는 형제 공회라고 나오거든요. 그 형제끼리는 더욱 사랑하고 품어주고 동기연지, 즉 나무의 비유를 하면은 동근이지 뿌리는 같은데 이지 가지가 다르고 비지어수 물에다가 비유를 하면은 동원이류 그는 줄기는 같은데 흘러가는 지류가 다르더라 하는 그 내용을 줄여서 우리는 동기연지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기는 부모의 그 기운을 같은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동기 연지는 연지하고 아까 물하고 나무하고 비유한 그런 두 개 내용을 붙여서 저렇게 표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끼리 같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기력이 줄 서서 가는 것 같다. 안항이란다 했습니다. 안항, 안행이라고 안 합니다. 안항. 그 다음에 형제끼리는 같은 밥상에서, 같은 자리에서 먹으니까 동상, 밥상 상자 써가지고 동상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45강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